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봄웜이 가을에 쓰기 좋은 섀도우 팔레트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봄웜봄웜한 색감은 아니고 가을 느낌을 나게 하기 좋은 봄웜인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섀도우 색감들이 봄웜과 완전 찰떡 같고 봄웜봄웜한 색상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잠기는데 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아이 메이크업으로도 보여드렸던 팔레트인데 쪼롱! 엄청 영롱한 패키지의 클리오 팔레트입니다. 클리오의 골든 브로치. 쪼로롱. 골든 브로치는 뮤트톤의 분들이 잘 쓸 것 같은 팔레트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색상을 발색했을 때 진짜 맑게 올라와요. 그 프리즘 특유의 맑은 발색이 정말 예쁘게 올라와서 봄웜인 저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웜 분들은 뭐 가을 겨울에 좀 짙은 브라운 음영도 하고 싶고 해도 잘 안 어울리잖아요, 진한 메이크업이. 그래서 가을가을한 색감은 있지만 맑은 발색을 찾아서 쓰는 게 참 좋은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골든 브로치 색상은 프리즘 에어 팔레트의 3탄인데 1, 2탄으로 나왔던 것들은 발색이 제가 느꼈을 땐 정말 안 됐어요. 발색이 정말 안 돼가지고 이거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 건 발색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발색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더더 예쁜 팔레트입니다. 이 브라운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쁜 브라운 음영 컬러인데 절대 칙칙하지 않고 맑게 발색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정말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팔레트는 요거.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03 비코랄. 이거는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은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는 진짜 핑크, 코랄, 브라운을 다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블러셔, 쉐딩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는 이 컬러잖아요. 근데 이 컬러도 엄청 어두운 막 그런 갈색이 아니고 약간 초콜릿 브라운 같은 색이라서 굉장히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컬러예요. 이 컬러가 코랄 느낌도 나면서 살구 베이지, 살구 브라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단독으로 발라도 아주 예쁜 그런 컬러예요. 이 핑크 컬러도 제가 정말 잘 쓰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전 그 샤랄라한 연핑크 컬러가 아니라 MLBB 느낌이 살짝은 있는 그런 핑크 컬러라서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바르기 참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이거나 이거 베이스로 발라주고 요 음영 컬러랑 이 초콜릿 브라운이랑 섞어서 눈 뒤쪽이나 삼각존에 음영을 줘도 예쁘고 요 쉐딩 컬러로 음영을 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영롱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같이 바르면 정말 예쁩니다. 요건 솔직히 버릴 컬러 하나 없이 다 예뻐서 다 쓸 수 있는 다 비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팔레트로 다른 팔레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호 코랄 학계의 핑크 정설. 그것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핑크 코랄에 가까운 컬러 계열과 브라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요 구성보다 핑크빛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팔레트는 쪼롱!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3호 누드 포션. 이런 느낌의 컬러 구성이고요. 굉장히 누디한 느낌의 컬러들이고 그래서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연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디한 느낌이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칙칙하고 텁텁한 느낌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맑고 화사하게 잘 뽑았더라고요, 컬러감을. 그래서 이거는 봄웜 분들도 진짜 잘 쓸 것 같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고 오늘도 이걸로 눈화장을 했어요. 여기서 이 컬러는 그냥 눈가 주위에 피부톤 보정할 때
저는 여기 눈 앞머리가 좀 붉은 편이어가지고 이 컬러로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주면 보정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베이스로 씁니다. 이 조합으로 쓰거나 이 조합으로 쓰거나 저는 오늘 이 조합으로 하고 글리터는 요거를 썼는데 이 글리터가 정말 예뻐요. 진짜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영롱해서 영롱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버릴 컬러 하나 없어가지고 아휴 어쩌면 좋아. 뭐 요거는 약간 브라운빛이 많이 도는 말린 장미? 그런 컬러 계열인데 솔직히 봄원분들은 말린 장미 컬러를 쓰면 정말 칙칙해지지 않나요? 분명 칙칙해질 건데 요거는 눈에 발색했을 때 그렇게 텁텁하고 칙칙함이 올라오지 않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고 눈에서 저는 조금 더 붉은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뻤던 컬러입니다. 진한 화장에 안 어울리는 봄원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팔레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팔레트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피치 라이크 컬러입니다. 이 팔레트는 나는 가을이지만 코랄 그리고 약간 붉은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포기 못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유명함에도 가져온 이유가 코랄과 브라운 조합의 구성과 가을 느낌을 내기 좋은 적절한 채도와 명도? 그리고 봄웜이 써도 그렇게까지 칙칙해지지는 않는 그런 팔레트라서 가져왔어요. 물론 요거는 제가 가져온 팔레트들 중에는 가장 진한 느낌의 팔레트일 건데 같은 봄웜이라도 바르면은 좀 조금 칙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근데 저는 요거를 너무너무 잘 쓰고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데이지크만큼 정말 좋아하는 팔레트라서 꼭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특히 블러셔로 쓰라고 나온 요 컬러가 어떤 봄웜분들이 발라도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컬러감이에요. 평소에 화장을 진짜 연하게 하거나 베이스 컬러 하나만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그냥 코랄코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섀도우 팔레트에 이렇게 블러셔 쉐딩으로 들어있는 거를 그 용도로 잘 안 쓰고 그냥 모두 섀도우로만 쓰는데 이거는 블러셔로도 되게 잘 써요.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 글리터를 바르면 정말 상큼한 반짝반짝이는 발랄한 느낌을 내기 좋고 이쪽 계열로 가게 되면 이제 코랄 브라운 오늘 영상 테마와 맞는 가을 느낌을 내기 좋은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눈에 살짝 붉은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요 컬러로 음영을 주면은 그것도 예뻐요. 이 컬러가 너무 붉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라 이 둘의 조합도 아주아주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보자면 발랄한 코랄 느낌을 내고 싶다 요 조합, 가을 느낌의 차분한 코랄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요 조합, 나는 눈에 살짝 그래도 붉은 느낌이 살짝 스며들듯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 요 조합. 아주 짱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팔레트는 총 4가지로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있을까요? 이 4가지는 제가 진짜 모두 잘 쓰고 있는 팔레트들이라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 다가와서 체감이 되고 있는 이 가을 날씨를 한번 즐겨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